청주노인병원노조 분회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청주시청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청주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 노인병원노조 권옥자 분회장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시청 현관 앞에 드러누웠습니다. 시장 나오라 그래 빨리. 시장 나오라 그래. 폐업 중인 노인병원 노조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권 씨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8일째. 상위법에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자신이 사과를 해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한 해법도 내놔야 될 겁니다. 결국 4시간 만에 경찰과 시청 직원 400여 명이 투입됐고 거친 몸싸움 끝에 권 씨는 병원으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청주시는 폐업한 상태에서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진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벌써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 천막 농성장도 스스로 걷어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노조의 위법사항과 행동에 대해서는 민원불편 해소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권 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경찰은 강화 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